서장훈 오정현 이혼 사유 의자료. 서장훈이 무릎팍 도사에 출연하면서 전안의 오정현 아나운서와의 이혼 유가 다시 한번 눈길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장훈은 세간의 루머는 절대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결벽증도 문제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장훈은 지난 방영된 MBC 예능 프로그램 황금어장 무릎팍 도사에서 이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진지하게 답했다. 전 부인 오정현 아나운서가 이혼 과정에서 온갖 루머로 많은 상처를 입었다면서 적극 해명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런 일이 있으면 남자보다는 여자 쪽이 피해가 크다. 지금 나오는 이혼에 대한 루머들이 그 친구에게 안 좋은 이야기다라며 입을 열었다. 이어 찌라시라는 표현을 쓰면서 루머에서 그 친구를 나쁜 사람처럼 몰아가는데 그런 부분은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그 친구는 누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소탈하고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MC 강호동이 이혼 이유가 서장훈의 결벽증이냐고 묻자 그는 깔끔하고 예민하다. 선수 때부터 승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다. 결벽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리하는 습관이 있다. 그런 게 불편했을 수도 있다고 솔직하게 답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서장훈의 솔직한 답변이 나가자 오정현 아나운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포털 검색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등 누리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오정현 아나운서는 현재 이혼 충격을 딛고 활발한 MC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오정현이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은 절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혼 당시 오정현은 모든 협의를 마친 상태이고 이혼에 대한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은 걸지도 않았고 걸 계획도 없다. 모든 전반에 관해서 합의하고 지난 14일 형식상 제가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한 것뿐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서장훈 선수의 소속 구단 관계자를 찾아갔다. 구단 관계자는 구단에서 할 말이 없다. 연락을 자꾸 취해서 해줄 답변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서장훈은 100억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변호사는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있는 측에서 사유가 없는 측에게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결혼 중 형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기여도를 따져 분할하게 된다. 즉 3에서 4년 결혼 생활 동안 늘어난 재산을 토대로 나눠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오정현 강타열의 서장훈 이혼 오정현 나이키 학력 소속사 MBC 들어오면 지는 거다에서는 최소면, 이지혜, 오정현, 전현무 KBS 아나운서 동기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오정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송현과 이지혜, 오정현은 함께 롤러장으로 향했고 세 사람은 롤러 그레이드를 타고 덤블링을 함께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오정현은 최송현, 이지혜와 함께 전현무와의 약속 장소로 향했고 오정현은 송현이가 우리랑 놀면서 계속 오빠 얘기를 하더라. 오빠 어떻게 하냐, 무돌이에게 탈탈 털릴 것 같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오늘은 오정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오정현은 1983년 1월 18일 생으로 올해 나이는 38세이며 키 167cm, 몸무게 46kg, 혈액형은 B형으로 알려져 있다. 오정현 학력은 과천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학과 졸업하였고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연극영화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오정현은 2006년 KBS 32기 공채 아나운서로 데뷔했으며 2006년부터 2015년 2월까지 KBS 아나운서실에서 아나운서로 근무했다. 오정현의 현재 소속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정현은 방송인, 배우, 전 KBS 아나운서로 32기 출신 동기 아나운서로는 이지혜, 전현무, 최송현이 있다. 과거 김태희, 이한유와는 같은 서울대학교 여자 스키부 출신으로 주장이던 김태희와 친분을 승승장구해서 인증하기도 했으며 발레 전공의 재즈댄스 동아리에서 활동한 이력을 있어서 그런지 방송에서 춤 실력을 선보인 바 있다. 해피투게더 시즌4에 출연한 오정현 전 아나운서는 KBS 입사 전 MBC 아나운서 시험을 봤는데 최종 면접에서 나경은 아나운서와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며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을 털어놨는데 한 끗 차이로 결국 떨어졌고 나경은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후 2005년 KBS에 합격해 2006년 전현무, 이지혜, 최송현과 32기로 입사했고 그린팀이라 불렸던 KBS 32기 아나운서 4명은 결국 차례대로 프리를 선언했다. 스타골든벨로 한창 주가를 올리던 2009년 방송에서 만난 서장훈과 결혼했으나 2012년 3월 성격 차이로 합의 이혼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KBS에서 8년 동안이나 데일리 프로그램을 하면서 동시에 위클리 프로그램 몇 개씩 소화하고 중계방송 캐스터 등 열심히 일하다가 2015년 1월 5일 KBS에 사표를 제출하고 2월 9일 퇴사 소식을 전했다. 2015년 2월 SMCNC와 전속 계약을 맺고 소속인 중 유일한 여자 MC로 활발히 활동하다가 2020년 5년의 계약이 종료되고 현재 소속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정현은 지난 2019년 8월 인스타그램에서 강타가 자신과 교제할 때 레이싱 모델 우주환 씨와 이른바 양다리를 걸쳤다는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해피투게더 시즌4에 출연한 오정현 전 아나운서는 KBS 입사 전 MBC 아나운서 시험을 봤는데 최종 면접에서 나경은 아나운서와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며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을 털어놨는데 한끗 차이로 결국 떨어졌고 나경은이 최종 합격했다고 한다. 특히 지상파 방송 3사 최종 면접에 모두 올라간 전무후무 유일한 지망생이며사 특히 MBC는 2004, 2005년 연속으로 최종까지 갔던 실력자다. 결국 2005년 KBS에 합격해 2006년 전현무, 이지혜 최송현과 32기로 입사했고 드림팀이라 불렸던 KBS 32기 아나운서 4명은 결국 차례대로 프리를 선언한다. 오정현이 마지막으로 프리를 선언하며 KBS 32기는 호적을 판 기수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다. 스타 골든벨로 한창 주가를 올리던 2009년 방송에서 만난 서장훈과 결혼했으나 2012년 3월 성격 차이로 합의 이혼했다. KBS에서 8년 동안이나 데일리 프로그램을 하면서 동시에 위클리 프로그램 몇 개씩 소화하고 중계방송 캐스터 등 소처럼 다작하다 결국 2015년 1월 5일 KBS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후 수리되어 2월 9일 퇴사했다. 이후 SMCNC와 맺은 5년의 전속 계약이 2020년 2월에 만료되고 현재 무적으로 활동 중이다. 2016년 5월부터 MBC에서 방송되는 드라마 워킹맘 유가 데뷔해 주혜은 역으로 출연하면서 연기자로도 데뷔하였다. 첫 연기임에도 주연을 맡아 얄미운 역할을 제대로 소화하며 호연했다. 2019년엔 연극 옥상의 달빛이 머무는 자리에 배우 김승현과 부부 역할로 출연하며 무대로도 활동을 넓혔으며 2020년 상반기 영화 고수가 간다에 주연으로 캐스팅되어 촬영을 마치고 스크린 데뷔를 앞두고 있다. 널리 알려진 버즈의 팬이다. 히든싱어 민경훈 편에 출연하였을 때는 팬을 자처했는데도 정답을 많이 맞히지 못해 모두 정답을 맞힌 이국주와 비교되어 팬 코스프레를 한다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스스로 버즈 콘서트를 예매하여 관람한 뒤 SNS에 올리기도 하고 SNS 사진 속에 깨알같이 버즈 사진 메모라이즈 쌓인 앨범이 등장하고 버즈 멤버들이 SNS에 올린 글에 팬들 사이에서 평범한 한 명의 팬인 양응원 댓글을 남기는 등 진성 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활동만 보면 오히려 이국주보다 오정현이 더 진성 팬에 가까운 것처럼 느껴진다. 본의 아니게 아는 형님의 고정급으로 나온다. 물론 직접 등장하는 건 아니고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누군지는 다 아는 식으로 거의 매일마다 언급된다. 아는 형님 2년 방송에도 딱히 이 점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온 걸 보면 정말 둘이 쿨하게 헤어진 듯하다. 제일 심하게 놀리는 3명이 오정현과 같은 소속사. 아마 사내에서 협의가 된 듯 헤어진 이유에 대해선 공식적으로는 성격 차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생활 습관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오정현 아나운서 전남친 강타 전여친 스캔들 양다리 남자 여자 친구 열에서 연애 결별 강타와 레이싱 모델 우주환의 열애설이 터지면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화제가 됐는데 이미 강타는 같은 시점에 정윤이와의 목격담 등으로 스캔들이 터진 상태였기 때문에 양다리 논란이 최초로 점화되었다. 하지만 강타와 우주환이 관계를 정리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런데 오정현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며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온 연인이 다른 여자와 한 침대에서 발견되면 충격일 수밖에 없다. 일찍 자겠다더니 몰래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당당하게 나왔다면 충격은 배가 된다며 더구나 그 연인이 내가 어릴 적부터 우상으로 생각해왔던 사람이라면 내가 보고 듣고 믿어왔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느껴지게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난다. 이 일은 2년 전 내가 직접 겪은 일이고 이후 큰 상처를 받아 오래도록 아주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어렵게 극복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제 오늘 실검에 떠있는 두 당사자들의 이름을 보니 다시 그 악몽이 선명하게 떠오른다며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도 뻔뻔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수습해서 활동하고 살아가겠지. 최소한의 도리가 살아 숨쉬는 세상이 되길 바라는 건 진정하시니까 라고 말했다. 공인이 아닌 한 여자로서 최대한 담백하게 팩트만 담아 쓴 글이니 팩트. 사절한다며 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서장훈 오정현 이혼 사유 위자료.